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레이저 크라켄 V3 하이퍼센스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USB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덕분에 시냅스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성능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마이크 부스트나 보이스 게이트와 같은 기능을 활용하여 마이크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PC 사용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제품답게 단일 지향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주변 소음 저감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와 활성화한 상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은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선명도는 원치 않는 소음을 필터링하여 목소리만 들리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크게 유의미한 성능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100으로 세팅하면 소리에 왜곡이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주변 소리를 확 체감할 정도로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활성화하지 않거나 10에서 50 정도로 두고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저 크라켄 V3 하이퍼센스는 기본적으로 마이크 성능이 좋습니다. 왜곡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저음역보다는 중고음역이 강조되어 있어서 목소리를 선명하게 소음합니다. 윈드스크린을 기본으로 제공하여 호흡 소리나 발음이 강한 소리를 억제하기도 하고요. 주변 소음 저감 기능과 보이스 게이트 기능까지 활성화한다면 주변 소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죠. 종합하자면 음성 채택용으로는 차고 넘치는 성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끝!